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BS 지피지기 입시 설명회 강사 고옥재라고 합니다. 네. 네, 제 사진인데 아까 선생님과 비슷하게 잘 나왔죠. 보시면 저는 꿈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통일이 되면 더 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올라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전에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입시 강사로 있었고요. 올해부터 EBS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너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나를 알려줄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GP입니다. 우리에게 GP, 너라고 하는 건 대학이죠. 대학이고 전형이죠. 대학의 전형을 알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에 유리할까라고 하는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길까요? 대학을 가는, 네, 고맙습니다. 대학을 가는 전략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합격으로 가는 길이 보일 테니까. 저는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시는 이렇다며 다들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라고 해서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요 부분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 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 그래. 요 대학들 있지. 15개 대학이 어디죠? 네. 우리가 선호하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15개 대학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15개 대학을 잘 나눠봤더니 교과가 11.9, 종합이 39.3입니다. 어? 종합이 이렇게나 많아? 와, 그리고 논술도 이렇게 높네? 그리고 종합이 높고 논술이 있는데 교과가 조금 더 낮구나. 그럼 나는 종합.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종합으로 쓰고 싶은데 내가 가진 전략은, 내가 가진 힘은, 내가 가진 능력은 과연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 요 추세에 맞춰서 나는 종합 3개 쓸래, 그리고 논술 2개 쓰고 교과 하나 쓸래 라고 정하자는 게 수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시 원서를 쓸 때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옷이 뭔지, 나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아까 15개 대학은 그렇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 전북, 광주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더라? 수시에서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시가 대세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과가 또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종합 이렇게 뚫고 들어가겠다고? 실기로 여기 가겠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넓은 길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교과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갈 때는 교과 전형으로, 그리고 15개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보이는데요. 숫자가 높은 게 뭘까요? 네, 합격률인데 교과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종합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 또 하나 보이시죠? 뭐가 돼 있나요? 면접이 있습니다. 이상한데? 면접 전형은 없는데 왜 면접이 이렇게 높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면접은 무엇과 합쳐져서? 교과 전형과 합쳐져서, 또 무엇과 합쳐져서? 종합 전형과 합쳐져서 시행됩니다. 거기다가 무엇까지 플러스돼서? 수능 최저까지 플러스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형이 되는 거죠.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와 면접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대학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신 성적 100으로, 우리가 지금 교과 성적을 보고 있으니까요. 교과 전형을 보고 있으니까 한양대 내신 성적 105, 아주대 100, 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교과 성적 100, 아, 여기는 그냥 성적으로만 뽑는구나. 그, 내신, 면접,
중앙대, 이화여대, 국민대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세안대, 호남대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내신과 면접과 뭐가 있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입니다. 고대 학추 아시죠? 고교 추천 원 전형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학교 추천 원으로 명칭을 바꿨고 교과형입니다. 무엇을 본다? 내신 성적을 보는 겁니다. 거기다 무엇을 한다? 면접을 치릅니다. 그것에 뭘 또 요구한다? 수능 최저 기준까지 요구합니다. 3개 영역 합 6입니다. 조선대, 초당대, 한려대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수능 최저까지 걸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학과만 있습니다. 간호과. 간호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대체로 무엇으로? 교과 내신 성적으로 많이 구분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하는 직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남대도 좋아하더라는 이야기고요. 거기다 면접까지 있는 전형도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중심 또는 조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초점화된 대학들이 있다면 거기는 대부분 무엇을 설정해 놓는다? 네, 교과 성적과 함께 수능 최저를 다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수능 최저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요겁니다. 그럼 저는 못 가는 건가요? 여기에는 전부 다 1등급만 가는 건가요? 아니요. 3, 4등급이어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네, 당연히 학과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죠. 의대를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3, 4등급인데 전략적으로 요 대학의 요 학과는 내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지원 가능한 대학들 제가 표시를 해봤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전부 다 3, 4등급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수능 최저 알아보셔야죠. 수능 최저가 이렇게 높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높은데 여기는 좀 낮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럼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건 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교과 내신 성적만 좋다고 해서 놔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조금만 해준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벚꽃 로딩 언제까지? 벚꽃 엔딩 될 때까지. 무슨 기간? 중간고사 기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몇 개 학기가 성적이 나오냐면 5개 학기가 성적이 나오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반영되는 게 언제일까요? 3학년 1학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3학년 1학기입니다. 그때가 가장 많이 반영됩니다. 물론 어디가 아니라면, 전문대가 아니라면, 전문대는 대체로 2학년 혹은 잘한 학기를 선택해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니까 중간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는 성적이 좀 나왔으니까 딴 거 좀 해볼까? 이거 좀 써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요거는 그냥 한번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길래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죽지 않는 산맥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이렇게 실시됩니다. 실시된다고요? 선생님 표만 보여주셨는데 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거기다 무엇까지? 추천서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죠? 면접도 있네요. 그리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걸 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서류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큰 부담인데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서류 있는 거 전부 다 내주세요라고 하는 건 어딜까요? 네, 우리가 선호하는 15개 대학 거기가 선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소서만 받을게 라고 하는 대학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추천서 없이.
그러니까 추천이 없으니까 고려대가 일반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 추천이면 추천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제가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많이 해놨죠. 무슨 특징이 보이신가요? 우리 지역 대학은 무엇만 요구해요? 학교 생활 기록부만 요구합니다. 굳이 우리 지역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열심히 쓴다거나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게 더 좋다? 수능 공부하거나 내신 공부할 때 더 힘을 쏟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과활동입니다. 비교과가 아니고 교과활동입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이 우리 종합전형의 모태가 되는 건데요. 그때는 교과 더하기 비교과, 비교과 글씨가 더 크죠. 비교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얘기해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개수나 분량을 통해서 뽑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교과 후의 활동,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소위 말하는 비교과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라고 요구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도 요구할까요? 어려운 게 하나 보여요. 교과 활동이. 교과 활동도 요구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교과 활동이 뭐죠? 교과 활동이 뭐죠? 네. 수업과 연관된 활동입니다. 내가 받은 수업과 연관된 활동. 그럼 그 활동이 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혀있는 우리 나를 가르쳐주시는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적어주신 그 내용으로 아, 이 학생은 학교 활동, 교과 활동이 정말 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가? 적혀 있는 게 좋은가? 동기. 이 학생은 이런 문제에 왜 이럴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왜 이럴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른 친구와 함께 또는 자기 역할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와야 됩니다. 개별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동아리 내에서 또는 어디 속해서 나는 학생회니까 또는 화학 동아리니까 이러한 실험 실습을 했어요. 끝. 그럼 아, 이 친구는 화학에 많은 흥미를 가진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물어봐요. 화학 동아리 했는데 실험 실습을 했네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착하거든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가고 그다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네,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주제의 과정을 같이 탐구하고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봤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여기 개별화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할 호기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해결돼야 되고 그게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꼭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날 수 있냐면 자기소개에서도 이 과정으로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자소서. 1번, 학업 역량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수학 공부한 거요? 영어 공부한 거요? 다 그렇게 쓰잖아요. 나는 왜 수학에 관심을 가졌는지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 스스로 또는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되게 공부했는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서 궁금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변화된 과정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스터디 그룹에서 뭐 공부했다 혹은 어떤 메모지를 활용했다 색깔펜을 이용했다 라고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서술해 나가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을 정말 좋아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좋아했고요. 이 친구는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요즘 최고의 핫 이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는 2등급 수학 성적이 열심히 진짜 수학만 공부했는데
그리고 3등급, 2학기 때 3등급. 그리고 2학년 때는 이거 안 되나? 라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다가 더 아니야, 한번 해볼게. 해봐야지. 공부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하면서 공부했어요. 급상승. 그래서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만 가지고 종합전형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요겁니다. 이 친구는 확률과 통계 시간에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있죠. 예. 이 책에 관련된, 요 정리에 관련된 책을 읽었대요. 오? 이게 있네? 라고 책을 읽고, 자, 수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니까, 요렇게 했답니다. 스팸 메일을 처리할 때서는 베이지 정리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선생님께 제출한 거예요. 수행평가 내용으로. 선생님이 그 교과서에 나온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보고서를 제출해봐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정리를 해나간 겁니다. 아주 거창한 소논문이냐고요? 아니요. 정리한 거예요. 아주 거창한 기승전결 다 있냐고요? 아니요. 자기 생각도 살짝 들어간 그냥 내용을 정리한 아주 단순한 보고서예요. 하지만 요걸 썼다라는 거 하나가 바로 무엇을 증명할까요? 수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합니다. 학술 동아리 네트워크와 허브라고 한 학술 동아리에서 한국사 네트워크와 허브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허브 네트워크 왜냐하면 이 친구는 빅데이터 통계가 꿈인 친구니까 한반도 위에 시대별 허브 어느 나라 이 시대별로 허브가 어느 지역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북아시아에서 그걸 다 연대별 기별로 정리한 겁니다.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연대별 그냥 중점된 도시별로 어떠한 역할 그 다음에 무역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했겠죠.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정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간 게 한국사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교과 활동 시간에 자기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적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게 종합전형에서 보는 거예요. 봉사활동 100시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아픈 사람을 여러 번 도와줬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성 부분 아주 중요한데 교과 활동이라고 한 것은 바로 수업 시간과 연관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적 호기심을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종합전형도 또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류 100%로 뽑는 대학들입니다. 이때 서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이 내용들 전부 다 보는 대학들인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한양대는 무엇만 볼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만 봅니다. 여기서 서류와 면접 똑같은데 면접이 들어간 대학들이 있습니다. 학생부와 면접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자 체크 서류가 돼 있고 여기는 학생부가 돼 있죠.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다른 서류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자네는 봉사활동을 양로원에서 했구만 여기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가? 라고 하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학생부에 대한 면접이고요. 보시면 어디가 많습니까? 교대입니다. 교대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는 전남대와 순천대가 이러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에 수능 최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교대가 아까 최저가 없었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대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네. 위에 있는 대학 다 있네요. 서류, 면접, 수능 최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들의 수능 최저를 한번 살펴본다면 서울대가 3개 각 둘입니다. 자, 아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려대 학교 추천 원이 최저 기준이 뭐였죠? 3개 합 6이었습니다. 합이고요. 고려대가 아닌 서울대는 3개 각 둘입니다. 합이 아니라 다 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등급, 2등급, 2등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1등급, 3등급, 2등급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2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대는 2개 영역 4등급, 고대는 3개 영역 5등급이라고 하는 최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최저는 성취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쉽겠죠. 대체적으로는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최저 기준을 성취하기만 한다면
어떻다. 그래도 합격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관건은 수능 최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면접을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면접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천대 디딤돌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는데 반 구조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기록부만 본답니다. 그리고 준비한 질문 리스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질문 리스트는 간단합니다. 어머니,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건 뭐냐면 그 색깔펜을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내가 이거 했구나 확인하고요. 그다음 수업시간 이런 활동했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엔 요게 나올 것 같아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다가. 그런데 교수님이 정말 그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국어 시간에 이런 활동을 했네요. 여기에서 당신의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혹시 갈등은 없었나요?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라고 계속 꼬리 물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서.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문 내용 추가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그건 뭐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오빠들은 면접장에 가면 답만 합니다. 어떤 답? 어떤 활동했습니까? 동아리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아닌 거죠. 근데 여학생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덧붙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네, 다음 질문할게요 라고 넘어가는데 우리 오빠들은 열심히 말하기 또는 면접하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질문 순서, 곧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가 이게 앞부분이니까 이게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종합 의견에 있는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또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최근의 면접 유형입니다. 논술과 적성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많이 쓰시나요? 이과라면 논술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과 경쟁률 최고였습니다. 어딜까요? 부산대 의대입니다. 281.6 대 1입니다. 10명 뽑는데 2816명, 제가 계산하기 쉬운 걸 갖고 왔어요. 2816명이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럼 모든 대학의 모든 논술 전형 이렇게 높은가? 아닙니다. 평균 그냥 55대 1입니다. 네, 논술의 경쟁률은 55대 1입니다. 평균. 그럼 이걸 할 수가 없네요. 선생님 왜 이런 정말 경쟁률 높은 걸 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실질 경쟁률. 명목 경쟁률은 55대 1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이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서 중앙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입시 홈페이지에 논술 실질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정말 5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11.7대 1입니다. 반의 반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없습니다. 논술을 이렇게 열심히 쓰고 그다음 문제를 풀고 딱 나오면 수능 최저만 맞췄다면 할 만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감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단, 이제야 준비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 각 학교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의 창의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닙니다. 논술은 답을 요구합니다. 논술은 답을 요구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술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로 유형이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이 바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인데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다른 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채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교수님, 그 학교 교수님들이 채점했던 기준이 다 발표돼 있어요. 또 뭐가 나와 있을까요? 모범 답안도 제시해줘요. 와우. 거기다가 아주 친절하게 뭐도 실시하냐면 모의 논술까지도 실시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어제부로 발표 다 났잖아요.
어디죠? 연세대하고 울산대 빼고 나머지 31개 대학에서 논술, 모의 논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몇몇 미정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빠른 대학이 어디입니까? 성균관대, 이화여대. 성균관대는 며칠? 4월 30일. 이화여대는 5월 5일입니다. 중간고사 기간과 딱 맞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 논술을 볼 것인지, 온라인으로 볼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그 신청 기간이 바로 언제다? 다음 주입니다. 모의 논술 보셔야 합니다. 논술 준비하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올해 논술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논술 경향이 니네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니? 이런 주제로 내가 출제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어라고 미리 보여주는 게 모의 논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여드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논술 성적 두 가지로 합불이 좌우되는 게 바로 논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좀 되고요. 진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문제를 좀 풀 수 있다면 이때 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정말 애매하긴 합니다만 내가 수학을 풀 수 있고 서술에 나갈 수 있고 과학에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학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과 논술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중에서 한양대 여기는 거의 왜 합격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대학이죠.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많은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아까 예시를 들으셨다시피 뭐 100명이 넘게 지원해도 몇 명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원자 대비 3%가 합격합니다. 논술 전체로 보면 정말 적죠. 그런데 2등급에서 4등급 사이 있잖아요. 2등급에서 4등급 사이 학생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최저를 맞추고 지원하면 합격률이 10%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3%에서 몇 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원 내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좀 애매하고 4등급이니까 나는 교과전형으로도 쓰기 좀 어렵고 라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최저가 있는 논술을 생각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표시도 또 보이시죠? 어떤 대학일까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인 건 전체인데 이 별표는 그 중에서도 수능 이전에 뽑는 대학,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한다고? 애들이 수능 공부도 하기 바쁜데 논술도 보러 가야 돼? 그 긴장감은? 그 심리적 부담감 어떡하지? 그러면 경쟁률은요? 살짝 낮아지겠죠. 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 없이 무엇으로만 뽑는다? 논술 성적으로만 뽑는다. 정말 내가 성적에 논술을 잘 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지원해야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적성입니다. 내가 4, 5등급으로 인서울은 좀 어렵지만 수도권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대학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가천대, 한성대, 서경대 그리고 이렇게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있는데 여기서 색깔이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오로지 적성고사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적성고사는 어떤 거냐? 예전에 봤던 그 IQ 테스트, 그 도형 돌리고 막 오려 붙이고 이런 시험이냐? 그건 아닙니다. 국영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국영수 시험? 수능 특강 국영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여기에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유사하게 출제를 하는데 국수 영어 출제하는 대학이 있고 국어와 수학을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 수학과 영어 계열별로 다르게 선발하는 출제하고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네 여기가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거나 또는 가장 눈여겨보는 대학들이 바로 가천대 요즘 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이따가 가실 때. 네. 자,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부모님도 이렇게 하면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저도 걱정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카도 사실 이런 성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고득점입니다. 정말 고득점이네요. EBS 고등학교에서 그런가요? 이 친구는 걱정이 없죠. 네, 알아서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로 또 여기 이런 성적표에 가깝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4월, 6월, 9월 그리고 마지막 수능입니다. 그렇죠? 아까 들으셨어요. 9월 10일 수시원서 접수합니다. 수시원서 접수할 때 그럼 막 할 거예요? 6개 그냥 마구마구 쓰실 건가요? 아니죠. 6월 모평하고요. 9월 모평을 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을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4월 모평 왜 했냐고요? 이제 출발점이라고. 3월 성적 이제 한번 나왔잖아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4월 모평 나오면 그래 또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다음 5월 없고 5월 열심히 우리 중간고사 열심히 화이팅하자 이렇게 하실 거고 6월 모평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계속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만두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11월 15일에 수능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두 친구 중에 어느 친구가 잘한 것 같은가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올 3이에요. 한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6등급 있어요. 아, 공부 안 했구나. 수학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죠? 그러나 이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썼죠. 두 개 영역 합 5. 무엇을 맞출 수 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 개 영역 3등급 또는 두 개 영역 6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조금 더 낮은 그러한 최저를 형성했잖아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평균만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조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서를 쓸 때는 원서,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조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한 영역 그리고 내가 영역에서는 내가 이것만 공부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대학. 나 최저 이거 맞출 수 있는데? 그럼 나 이거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의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선택하실 겁니다. 내신이 좋다면 당연히 교과입니다. 비교과가 좋다면 당연히가 아니죠. 네, 대부분 종합전형입니다. 논술이 좋다면 논술 전형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외국어 특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기자 전형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냐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지원의 상향성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상향. 나 여기까지 가볼래. 그런데 쓰다가 이제 마음껏 쓰기는 하는데 죄송해요. 요거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요겁니다. 6월, 9월 모평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까요? 뭘 정해야 될까요? 수능 충족. 최저기 좀 되네. 그리고 정시에서도 갈 수 있겠는데 내 성적이 꾸준하게 나오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대학을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가 여기까지는 밑에까지는 안 내려갈래 라고 하는 하한선을 모의고사로 최저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시는 6장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중에 상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적정 그리고 안정으로 씁니다. 하향이 아닙니다. 하향은 없습니다. 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하향이 아니라 딱 컷하니까 안정입니다. 이렇게 때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가 6월 모평 성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며칠 남았다고요? 55일 남았습니다. 아닌가요? 이때 안정권이 어딘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향은 무작정 막 상향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비교과가 좋고 활동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꼼꼼하게 살펴봐서 교과 내신 등급하고 내 교과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가지고 난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 작년 선배들은 여기도 지원해서 된 것 같아. 비슷하니까 여기 한번 해볼까라고 결정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많이 보시잖아요. 볼 때 어디만 여기만 보시죠? 어머 오등급 어떡하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들 우리 어디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게 아니라 여기 보셔야 돼요. 기타. 기타를 보시고 거기에서 조합을 보세요. 조합에서 내가 요 조합이라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가요? 라면 정시에서 그 대학이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기억나시나요? 하한선이 뭐라고요? 정시 지원선. 그렇죠. 정시에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수시에서 거기를 쓸 건 아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잖아요. 위에. 자, 그러한 선에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100분위로 정시 지원을 할 때 100분위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서울대 오메 99%예요. 네, 이렇게 1등급 아이들이 가는 거죠. 2등급입니다. 그리고 3등급, 4등급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면 아, 내가 여기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또 뭐 밑에서 안 써도 되겠네. 여긴 쓸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전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에 거는 네. 아우, 네, 정말 높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2등급입니다. 3등급이고요. 4등급입니다. 모든 학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가장 높은 학과를 제가 선별해서 넣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평균을 잡아서 여기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종합전형을 준비해왔어요. 내가 종합전형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내신 1, 3등급에 어머 걱정 없겠죠. 짱짱맨이라고 불려요 얘는. 자소서 면접 준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까? 나는 교과 전형으로 쓸 거예요. 교과 내신 1, 3등급이에요. 비슷한데 비교과가 짱짱한데 얘는 비교과가 없는 것뿐이죠. 대신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좋은 거예요. 모의고사가 안 나와요. 나 면접 준비를 한 친구인데 내신 모의고사가 전부 다 4, 5등급 이하예요. 근데 면접은 준비할 수 있어. 말 정말 잘하고 학생 회장님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수시를 써야 돼요. 수능 공부보다 수시, 내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교과 전형인데 내신 1, 3등급, 아까 가운데 있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능이 골고루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이래요. 영역별 자기가 강점이 있는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논술 괜찮은데 그런데 고로 잘하는 것이라면 정시로 가겠죠. 근데 한두 영역만 잘해. 그리고 선생님 저는 서울에만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전문대를 가면 괜찮겠어요? 이런 목적이 있다면 이 친구들한테는 저는 수시도 쓰고 수능 공부도 해라. 수능은 왜 공부할까요? 모든 영역 다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자기한테 유리한 영역만 공부해서 무엇을 맞춰라? 수능 최저를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15개 대학을 쓰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인서울을 하고 싶습니다. 직업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업국 가고 싶은데 내신이 5등급 이하예요. 아까 3, 4등급이 보통 직업국을 쓸 수 있거든요. 괜찮은 학과를. 근데 나는 그 이하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종합전형도 안 되고 교과전형도 안 되고 논술, 아니 우리 지역에 논술 없는데 어떡할까요? 네, 수능으로 가야죠. 어렵다고요? 방법이 이게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5등급 열심히 올려가지고 5등급 이런 것보다 5등급이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3, 4등급 영역별로 백분위를 높이거나 표준점수를 높이는 게 오히려 지원에 더 가능하게 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쉬어갈까요? 많이 보셨던 거죠. 이게 자녀라고 하는 걸로 제가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좋아합니다. 개가 회식하는 거죠. 네. 요거는 뭘까요? 아, 네, 맞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네, 네트워크죠. 네. 이거는 부모님용입니다. 부모님용으로 두 번째 갑니다. 이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피고인입니다. 요거는요. 방 안에 문이 있고 네 마리의 소가 있어요. 네 문방사호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네, 오동에 있는 나무니까 오동나무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우리의 인성 테스트 요겁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설마 그러라고 제가 이거 갖고 왔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인데 많은 친구들이 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말 쓸 줄 몰라요. 아시죠? 이거 두 가지 기억나시겠죠? 추정 60분하고 에 요거. 네. 요거만 기억나실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지역 입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지역은 아니네요. 우선은 서울도 한번 살펴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인문이에요. 고려대가 여기까지. 숙명여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한양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양대가 의외죠. 교과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만 보죠? 성적만 보잖아요. 특히나 한양대는 학생부만 보고 성적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1.0, 1.0, 1.0, 1.0이 합격한다고 얘기가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죠? 물론 계열별 또는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2등급 중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격한 거죠? 충원 합격입니다. 충원 합격입니다. 교과 전형은 충원 합격이 많습니다. 왜? 성적이 좋은 애는 나거든요. 나는 몇 개 원서 쓸까요? 여섯 개 원서를 쓸 거예요. 합격해서 여기 갔어요. 그럼 여기는요, 비어있죠. 나머지 다섯 개 대학은 비어있죠.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충원 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충원 합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뭐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요, 거의 안 움직여요. 좀 움직이긴 하지만 많이 안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전공 적합성 찾아서 나는 거기, 나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이 유사한 아이들이 막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교과 전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연계열입니다. 더 넓죠. 더 편차가 큽니다. 고대, 아 그래도 여전하네요. 단국대 편차 있죠. 그다음 중앙대 2.18, 한양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차이가 좀 있네요. 또 이거 분석할 수 있잖아요. 한양대는 뭐가 유명한가요? 자연계, 네, 공대가 유명합니다. 점수 편차가 크다 적다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은요, 어문계열 쪽에서 많이 약하죠. 어느 학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조금 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요 다른 표입니다. 올해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의 1등급이 45.4%란 뜻이에요. 1등급 아이들이 40%나 된다라는 얘기죠. 45%나. 2등급이 15%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봤더니 평균 2.42 등급이다. 인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의예과 1등급. 네, 요런 거죠. 네, 의예과는 다 1등급만 합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여준 거거든요.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이게 밑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밑에는 작년 데이터고 이건 올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이고요. 이건 재작년 입학생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3, 4등급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등급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일까? 그럼 성적 좋은 애들만 뽑았나?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성균관대는 특목고 애들을 좋아해서요. 4등급 이하 학생들도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4등급이면 이건 일반계 학생이 아니라 어디 아이들? 네, 특목고 아이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줄고 몇 등급이 많아졌다? 1등급, 2등급이 많아졌다라는 건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간다?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반 학생들에게 관심을 이제 돌리고 있는 대학이라는 거죠. 이런 표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 평균 지원자가 되고요. 1단계 합격자,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개되어 있으면. 자, 작년에는 3.25등급이었는데요. 종합이 올해는 3.31. 그러니까 올해 입학생입니다. 창의 인재 종합전형도 봤더니 3.19 비슷한데 여기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전원 1.16. 조금 더 높아졌죠. 성적이.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교과전형은 당연히 무엇만 볼까요? 교과만 봅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종합으로 갈 건지 교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학과를 선택할 때 난 전공적 합성을 따라서 쓸 때는 종합으로 가겠지만 그러지 않고 합격 가능성만 본다면 교과로 돌려서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눠봤습니다. 전남대 교과 일반을 27개 학과를 조사했고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67개의 학과를 조사했습니다. 지역인재도 좀 조사를 해봤고요. 종합 일반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균, 학과 평균이. 전남대 인문계가 3.5, 자연계가 3.6, 지역인재 3.3, 3.7, 종합 일반 3.2, 3.6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균이니까 이것만 보면 아, 나 이건 아까 3, 4등급 어렵다는 거 아니야? 볼까요? 분포. 네, 분포가 이렇게 넓습니다. 분포가 넓습니다. 그거는 캠퍼스 차이도 있는 거죠. 제1 캠퍼스와 제2 캠퍼스 차이의 점수 차가 조금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또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순천대입니다. 순천대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거 뭘까요? 네. 수능 최저입니다. 학생부 성적 우수자는 두 개 영역 평균 6등급입니다. 평균. 평균 4등급입니다. 평균. 더해서 평균 4가 나오면 되고 평균 6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2017학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분포가 아까 어디와 전남대와 비슷한데 75%컷이 좀 더 넓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지원권이라면 또 여기까지는 또 다른 대학의 지원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넓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사범대입니다. 순천대 사범대가 유명하니까요. 사범대는 3.7, 2.99라고 해서 각각 조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북대도 찾아봤습니다. 전북대는 좀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학과별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고요. 합격한 학생 수 98명, 불합격한 학생 수 67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제가 구한 자료에서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이 3.38입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친구들이 4.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큰 사람 전형에서 평균 합격 불합격, 학생부 100% 이러한 최저 기준이 있다면 보시면 합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불합격. 1.88이 왜 불합격했을까요? 왜 그러긴요. 이것 때문이죠. 1.88이어도 무엇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3개 영역 합 6을 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6이면 상당히 높은 학과입니다. 가장 높은 학과에 거기 있는 거죠. 그다음 11까지 학과별로 달리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는 학과 계열별로 수능 최저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계열을 또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선대입니다. 조선대 22개 학과, 그다음 31개 학과, 인문자연을 나눠봤더니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편차는 없습니다. 이건 학과 수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4.95 인문계 학생부 종합이 종합이니까 조금 낮은 거고요.
그다음 일반 학생 전형에 조금 더 높은데 최저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저 여기 있는 합불이 이런데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6.23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했지만 여기에서 5.71까지 6.06까지 합격한 사례가 보이잖아요. 이건 불합격 자리가 아니라 합격한 사례입니다. 어떤 합격일까요? 딱 넣고 무엇을 충족시켰다.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다 이제 살펴봤거든요. 맨 처음 살펴본 게 대학별로 이 대학은 교과 내신을 많이 보더라. 또 이 대학은 면접도 보더라. 이 대학은 수능 최저도 보더라. 근데 수능 최저가 높기도 낮기도 내가 맞출 수 있기도 하더라. 여기까지 확인했잖아요. 두 번째 확인한 건 뭘까요?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나는 어느 선까지 100분위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 또는 내 활동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문의해 주세요. EBSI 아까 설명드리신 것처럼 보면 여기 제가 여기서 답글을 계속 달고 있거든요. 한라산 ebs.co.kr입니다. 제 아이디입니다. 아, 이메일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또한 요청하시면 최대한 찾아서 또한 말씀드리기도 하고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워낙 입시 정보가 편제되어 있다 또는 우리한테 오는 정보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고요. 여기를 보면 1600-1615라고 전화를 받아요. 전화하세요. 일단 내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는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도 대입 상담이 가능합니다. EBS도 가능하고요. 어디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리는 게 여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아예 대충 아무데나 쓰고 나는 그냥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데 쓸 거야 이게 아니라 전문대라고 하더라도요. 전문대 사이트입니다. 전문대라고 하더라도 대입 상담을 통해서 입시 결과 통해서 더 좋은 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망하거나 나의 길에 있어서 더 도움되는 길인데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차이점이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금방 네, 뛰어오릅니다. 공부는 이런 거거든요.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알아도 잘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엉덩이로 하든 손으로 하든 눈으로 하든 그래도 해야 돼요. 선생님과 싸우면서 하든 엄마랑 다투면서 하든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단형으로 왜 이렇게 더디지 한테 훅 올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더디지 한테 훅 올라가 있어요. 이게 나의 실력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번 고3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파도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기분 좋은 물결이었다. 나를 거세게, 나를 힘들게 하는 파도인 줄 알고 나 움찔을 했는데 기분 좋은 물결이어서 나는 거기에 같이 흔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능도 또는 우리 공부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